우리 민족의 멋과 흥취를 만들어내던 술마저도 외국 제품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옛 향기를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충남 공주시 봉정동에 가면 대대로 전통 술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연한 이씨 집안의 14대 맏며느리인 지복순 할머니가 빚고 있는 술은 무형문화재 7호로 지정돼 있는 계룡백일주. 계룡백일주는 술 빚는 기간이 100일이 걸린다 하여 백일주라 부르고 있다. 전통 술을 빚는 과정이 그러하듯이 백일주를 빚기 위해서는 먼저 밑술의 재료가 되는 찹쌀을 넣고 가마솥에 불을 지펴 끓인다. 집안의 맏며느리에게 대대로 전수되어 오고 있는 백일주에는 300년이라는 오랜 경험을 통해 얻어진 독특한 비법이 담겨 있다. 보통 밑술은 고두밥을 지어 만들지만 백일주는 찹쌀죽을 쑤어 만든다. 찹쌀죽이 완성되면 누룩을 섞어 밑술을 만든다. 정부의 밀주 단속으로 두엄 속이나 어두운 광 속에서 은밀히 그 맥을 이어왔던 우리의 전통술. 예로부터 장만 내기보다 어려운 것이 바로 술만 내기라는 말이 있듯이 쉽게 만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전통술이다. 찹쌀죽에 누룩을 섞어 만든 밑술은 술독에서 한 달 정도 묵히면 완성된다. 24살에 시집 와서 조금 했었지. 제주로도 쓰고 또 저희 집 양반 친구들도 대접하고 그래. 이제 그 술 하는 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 내 취미에 맞아. 힘은 드는데 잘못하면 그 전이 많이 나도 술을 버렸지. 근데 이제 자꾸 요령이 생겨가지고서 하니까 잘 되니까. 지복순 할머니가 밝히는 백일주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제 첫째는 누룩이고 또 그 다음에는 밑, 술밑. 술밑이 잘 돼야. 그 술밑을 잘 돼야 다른 것도 넣지 않고 그 술밑에다만 해놓으니까 중요하죠. 밑술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술 담그기 과정이 시작된다. 모든 전통술에 반드시 필요한 누룩이 기본이고 쌀과 찹쌀 등의 곡류와 한 달 동안 미리 발효시킨 밑술이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된다. 백일주의 은은한 향을 내게 하는 솔잎과 재래종 들국화가 있고 거기에 다섯 가지 맛을 지닌 오미자와 피를 맑게 해주는 진달래꽃,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홍화가 있다. 이 다섯 가지 재료를 누룩이 들어간 밑술과 고두밥과 함께 섞는다. 갖가지 재료들을 따서 말리고 또 밑술과 덧술을 만드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하는 우리의 전통술. 전통술을 담그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무엇보다도 물의 배합이 가장 중요하다. 물을 너무 적게 잡으면 술이 독해지고 너무 많이 넣으면 술이 싱거워지게 된다. 덧술이 완성되면 한지로 봉하고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며 숙성시킨다.
계룡 백일주에 대한 유래는 연안 이씨 족보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술은 조선조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인 이귀의 공을 기려 특별히 왕실에서 제조기법을 하산술로 알려져 왔다. 60여일간 숙성시킨 덧술이 충분히 익으면 술독에 용술을 박아놓는다. 하루 정도 지나면 용수에 맑은 술이 보이고 다시 이것을 한지로 거르면 비로소 백일주가 탄생하게 된다. 이것을 보통 청주라 하는데 오래 두고 쓰려면 소주 거리에 넣고 증류해서 소주로 만든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마셨다는 계룡 백일주. 은은한 향과 부드럽고 진한 감칠맛을 내고 있는 계룡 백일주는 각종 유기산과 당질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에 좋다고 한다. 장맛이 매주에 달렸다면 술맛은 누룩에 달려있다. 누룩의 제조 시기는 효복이 가장 좋으며 중복이나 말복이 그 다음으로 좋다. 누룩이에요. 누룩을 잘 띄워야 술이 잘 되는 거죠. 누룩을 잘 띄울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뭐 있나요? 비결은 그 물 맞춰서 아까 마냥 뒤지런 거. 그것도 석 달 열흘 지나야지. 누룩의 주 원료는 쌀과 밀이다.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여기에 물을 약간 붓고 고루 버무린 후에 누룩 틀에 넣고 단단하게 다진다. 여름에는 뭐 그렇게 깔기만 하고 이제 대충 덮기만 하면 되는데 예, 또 누룩이 딸리는 때는 겨울에도 디디는 수가 있거든. 그럴 때는 담요 이불 그냥 그 훈집 나게 불도 좀 떼가 뭐 그렇게 디던 거야. 누룩은 반죽을 단단하게 하고 강하게 밟아야만 좋은 누룩이 된다. 누룩의 형태는 대부분 메주처럼 생긴 막누룩이고 쌀 알갱이를 그대로 쓰는 나달 누룩도 있다. 누룩의 형태가 완성되면 방이나 헛간의 처마 밑에 매달아 말리는데 계절에 따라서 일주일이나 한 달 남짓이면 누룩이 뜨게 된다. 우리 전통술의 맥이 끊기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재래식 누룩이 사라지고부터다.